여기가 우리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것으로 네. 저희는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네.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막는 것은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의도는 종교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원에서 네. 심리하고 다툼을 해야 문제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인데 종교 활동이라는 게 종교 행사에 다른 권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종교 행사는 아무 데서 사람 발로 때렸던 방소령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제가 사람 발차게 이분을 때린 분이요? 네. 여우와 방소령. 자격이 없는 폭력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확실히 그게 전지 확실히 확인하세요. 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안에 들어왔어요. 6월 20일 바지선에 그 불법 공사에 대한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군의 방영기 소령이 수차례 발길질을 통해서 송광호 박사가 바지선에 오리를 누르는 것을 저지하는 사실상의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시에 방영기 소령이 바지선에 승선에 있었고 저는 보트에 있으면서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까지 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방영기 소령이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히 그게 전지 확실히 확인하세요. 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사진 다 찍었습니다. 예, 찍으세요. 본인이 왜 민간인 때립니까? 제가 언제 찍었어요? 여기 봐봐. 여기 방소령이 내 사진까지 뽑아 가지고 다니고 다녀. 당신 나왔잖아. 너 사람 때리고 나와 있어. 폭력 이야기 했잖아. 사람이나 두드러 패고 다니고 있어. 자격이 없어. 우리 선배 여기서 보여. 민간인 체스하고 민간인 폭행하지 마라 해군. 그만하시고. 아니 경찰은 왜 해군이 민간인 체스하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여기 저 쳐다니니까 경찰도 그러는데 뭐 경찰도 그러는데 뭐 경찰이 경찰들 자신들이 그러는데 뭐 어쩌겠어. 어? 경찰들 아저씨 등 좀 대고 있지 마. 어? 종교 행사 직접적인 방해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종교 행사 직접적인 방해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권율 조항이 있어요. 그 공권력이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걸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고지를 했는데 치워주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을 아니 차도로 보면서 도로비통을 오는데 이 차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차를 이렇게 대는 거는 내가 볼 때 안 맞고 차를 옆으로 빼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저 안전하게 해야지. 아니 저걸 빼지 않으면서 여기서 하란 말아. 그런데 이거를 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직접적인 종교 행사 방해. 아, 직접 안 해요 일단. 아니, 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고 이렇게 되면 경찰에 의한 아니 뭐 다른 거 발입될까봐 염려한다면 그런 건 없지 않고 없지. 그렇지 왜 자꾸 체증하는데 저 사람 막는 거예요? 근데 뭔 소리예요? 또 왜 자꾸 막고 치고 그래? 어? 이거 왜 이 사람? 왜 그럽니까 또? 왜 체증하는데 자꾸 막고 치고 그러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나한테 딱 얘기했지. 아 왜 그만할까? 당신 부하 아니야? 그만해. 왜 자꾸 막고 치고 하냐고 체증하는데 어? 똑바로 시켜. 얘기 중지시켜. 바로 중지시키라고 그렇게 아니, 하지 말라고. 조용히 말해. 조용히. 너 한두 번 얘기하냐 너? 조용히. 빨리 바로 얘기시키라고. 맞고 치지 말라고 얘기해. 이 사람이. 누가 맞고 지금 카메라 손으로 친 거 몇 번이거든? 다 찍어놨거든. 왜 그래? 몰라 손으로 하면 했나? 한 번만 체증할 때 카메라 손으로 쳤다가 너 씨가 뭐 대놓고 편. 그 사람 당신 따라다닐 줄 알아? 알았어? 참 진짜 뭐 구속해 또 전문까지 체포해봐. 전문같이 개새끼들이 지네가 사람 두드러 패가지고 항의하니까 체포를 해? 밀어버려. 야 이 새끼 밀어버려? 개새끼들이 지네가 사람 두드러 패가지고 항의하니까 체포를 해? 니네가 뭔 명분이냐 경찰이? 성기포 경찰. 만일 빠르시다고 한다면 저희끼리 그냥
잠깐 들으려고 했어요. 경찰이 9월 3일 계획하고 있는 평화 행사를 문화 행사로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상황에서 한편에서 그동안 출두 요구를 받고 있던 활동가와 시민 주민을 체포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서 전격적으로 체포작전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제 국방부 장관과 국토양부 장관의 담화문이 신호탄이었음을 사실상 알리는 것이고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 사실상 공안 탄압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활동가와 주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일부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경찰서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다음 주 특정일에 출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지역 정치인과 변호사의 출석 보증이라도 해서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까지 했고 알았다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격적으로 체포를 해버렸다라는 것은 사실상 경찰과 공안 당국이 강정 문제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한 관련자 색출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